네, 제가 항상 몇년 동안 울부짖었던 초보자 퀘스트 개편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캐릭터 생성하면은 초보자 9명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230 이하 주인공은 바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퀘스트 NPC 3종 이동 물물 교환 상점 NPC 존재하고요. 판매 시 상세 특성 20% 적용입니다. 아, 근데 20%면은 풀은 아닌데, 이제 상제 캐릭 없는 뉴비들은 그냥 상제해도 그렇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캐릭터를 생성하지 않은 아이디, 생 깡통 아이디로 캐릭터를 생성하면은 초보자 혜택이 추가됩니다. 모든 서버에 한 번이야. 하나, 뭐 내가 신구에 만들었다가, 아, 신구수 마음에 안 들어. 주작할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보자 전용 출석 체크, 초보자 전용 고프, 초보자 전용 현무부가 있다고 합니다. 현무부를 주는 이유는 1차 전직. 이거 날먹할 수 있거든요. 현무부만 있으면은. 그래서 그냥 주는 것 같아요. 자, 60일 동안 이 버프가 적용되고, 그리고 출석이 존재하며 10, 20, 28일차 3개의 누적 출첵이 있다. 월간 초기화 안 되고요. 몬스터 기본 경험치 20%, 필드 이동 속도 2 증가, 전투 시 주인공 캐릭터 스탯 증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올 150. 야, 이러면은 이제 뭐 호탄탄 이런 거좀안 해도 되겠다. 자, 이거 초보자 출첵 이벤트. 자, 게임에 10분 이상 접속 시 출석 포인트 2 지급이고, 뭐 다른 조건 없습니다. 60일 동안 진행되는 거고, 총 56포인트 받을 수 있고, 봉기 포함해서 도핑템 2포인트, 이제 1억 경험치 주문서는 3포인트, 짜포선 신수 무기 3포인트, 흑염산자 5포인트. 야, 이게 흑염 방울이랑 흑염 거울도 대여를 해주나봐요. 자, 흑염 7일치. 흑방, 흑거울 둘다 주는 거. 와, 둘 다래. 선택 아니래. 하다가 마음 바뀌어도 이제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10일치. 거불 225제 변두리 상자. 아, 이건 좀 아쉽네. 그냥 거불 그냥 풀로 주지. 이거 변두리로 줄 필요가 있나? 그냥 21차 기린 증서랑 환수 유물 상자. 와, 기린 증서를 준다고 합니다. 21. 도핑 걱정도 없네. 다 이게 지금 보면은 3일짜리라. 도핑 걱정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근데 이게 아마 기린 증서가 신등은 돼야 될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 그쵸? 이거 주문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 건데, 이거 신등은 여전히 100 찍어야 될 걸? 그쵸? 그 컷은 맞춰야 깔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28일 차에 또 흑염 상자 주고요. 야, 보물 상자 사용 시 다음 아이템을 모두 획득 가능합니다. 기린 소환서, 유물 상자, 원, 투. 잠깐만, 근데 이거 유물 상자에서 똑같은 거 나오면 안 되잖아. 여기는 뭐 두신 기만 있고, 여기에는 뭐 누에랑 원곡만 있고 이런 거예요? 와, 웬일이야, 얘네들이. 세상에. 이거는 뭐 똑같고요. 한일. 주위를 둘러보고 오게나. 닭고기를 사와보게. 여긴가? 이거 이제 설명을 읽어야겠다. 아니, 나도. 잠깐만. 닭고기. 야, 여기에 삼색채도 파네? 와, 타락죽이랑 불사신부 이런 것도 팔아. 정령 교감시약도 팔고, 고탄경도 팔고. 와, 편해졌다. 이제 퀘스트를 좀 읽으면서 해야겠다.
아, 북쪽에 너구리. 난 당연히 올지 찍어야겠죠? 난 쾌템 다 먹고. 그럼 이제 여기서 탈출 못하는 건가? 20마리. 단계탕 이걸로 채우고. 북박은 각성사초인 왕썬트리 티저 버전들을 일단은 느낌만 보고. 초보사 물물 교환 동전 이걸로 뭐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야, 좋다 이거. 그래, 거래 불가로 줘야 랩제도 낮고 좋지. 진작에 해주지. 너 홍길동이 자동으로 이동시켜줘? 아, 그러네. 이동 관리자. 싸다, 싸다. 자, 한양으로. 근데 이거 돈 신중하게 써야겠다. 잘못 쓰면은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자, 축청. 막 사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나라 가서 용병을 사와라. 따이베이. 이거 요금을 좀더 줄여야겠는데? 요금을 좀더 줄여줘야 될 듯. 산적. 산적 어디 있어요? 북쪽에서, 오케이. 또 북쪽이네. 오케이. 얘는 다 됐고, 이제 얘인가? 그래도 NPC들 여기 다 살려는 좋네. 북서쪽 산악지대. 출첵 보상이요? 지금 테스트벨만 적용된 내용입니다. 외구 20. 뭐야, 나 도발부, 아, 안 먹었구나. 2주 전에 기린 만들었다고? 이거 어차피 본섭 넘어오려면 한참 멀었어요, 여러분. 님 그동안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장하는 거라. 여기 있다. 근데 엄청 세 보이는데? 체력 2만? 오, 잠깐만, 좀 많이 센데? 이거를. 야, 묘연한테 화열광을 받고 오는 게 낫네. 얘가 이렇게 지금 화열광을 주네요. 이 훈련생은 너무 약하고. 야, 이러면 잡은 거 판정이야? 동귀 여진! 오케이. 굿. 아니,
안 되는데? 조졌다. 자, 이렇게 보내. 출격! 오, 무시하고 오는데? 아니, 씨발, 아! 의원 퀘스트 좀 진행해서 성장해서 와야겠다. 아, 순서가 좀 그지 같네, 이거. 그 샤오링, 류웅산 이런 날목 퀘스트들 있죠. 차우 다 통합됐어요. 보상으로 뇌공 주고요. 미나모토 이런 것도 다 주네. 꼬적 20마리 하는 김에 이것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뼈바늘 상자에도 돈 많이 주잖아.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노가다 좀 해도 되겠는데? 뼈바늘 하나에 만원인가 그렇거든? 진짜 뉴비는 현무보 줘서 이렇게 그 뻘짓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가짜 뉴비라서 지금 조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천년석 10개 적색전기에도? 아, 이거 여기서 딱 끊기는 게 메가리가 없네, 그냥. 이 뇌격총 받으면 되는데. 야, 이거 어느 세월에 캐냐, 천년석 이거를. 대장 외구 왜 이렇게 강하게 설정한 거야? 출동! 타조부대! 좀만 버텨! 아, 씨! 아, 진짜 젖 같네. 그럼 이렇게 옆으로 빼고, 자, 뺑뺑이 돌리자. 아, 씨발, 나 죽이고 가네. 아, 제발. 아! 아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니, 아, 환서 먹었어. 여러분, 근데 애초에 이거는 개편이 필요해요. 예?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환석까지 먹고 오셨잖아, 진짜. 어? 감사합니다. 랑선님 기린 받고 4천왕 만들고 키우면서 229렙에서 본 게 경험치 가면서 그 마을 유지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매주 곱탕 영세계 달달한데. 아, 아, 본캐를 일부러 레벨링을 안 하고 이거를 위해서 정령 교감 시약이랑 일부러 본캐 경험치를 깐다. 변중도 안 먹고 날개도 안 먹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말해서 왠지 제한 생길 것 같은데요 이제. 생각은 괜찮은데 첫 번째로 너무 이렇게 만들어준 건 좋은데 그 몹이 어디에 뭐 있는지 지도상에 표시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천년호 퀘스트 동선이 이상해. 왜냐면 이 비서를 두 번 줘. 그리고 세 번째로 뇌격총 그냥 처음부터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이고 짜쳐. 아니 그러니까 두 번 준다니까? 아, 두 번 줘가지고 이상합니다 좀 동선이. 또 줬어 이거를. 나 이미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막혔거든 지금. 지금 천년석이랑 적돌에서 막혔어. 이런 것만 좀 수정을 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아 그리고 플러스 천년석이랑 적돌 요거치 하향 해야 됩니다.
인정? 이거 캐다가 다 적었어. 드랍률도 별론데 무슨 10개씩 캐오래. 사령 문효는 심지어 좀 빡센데. 제일 중요한 거 퀘스트 창 수락 확인 위치 변경 좀. 대체 확인이 왜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엔터로 된다고? 어? 이거 엔터로 된다고요? 그럼 꾹 엔터 누르고 있으면 돼? 아 그리고 맞아요. 음향사 염력사도 주는데 음향 염력 랩 1 준대. 랩 1 실화냐? 아니 그냥 200 주고 뭐 훈련병에 땡땡땡 해서 갈갈 뭐 갈갈 안되게 하면 되지. 딱 해야 됩니까? 이 여러분 이게 제일 궁금할텐데 자 일단 지금 이 패치가 6월 4일에 떴잖아요. 했어. 그러면은 본섭 패치는 6월 한 18일 정도일거야. 그러니까 지금 2주 넘게 근데 더 일주일 더 걸릴 수도 있어. 일주일 더 할 수도 있음. 왜냐면 3차 패치도 있을 수 있거든. 작년에는 3차 패치까지 있었던 그 분기가 있었어요. 그 이번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본서 패치는 한참 멀었고 지금 막 시작했어. 자 신등자 뭐 신수 있다? 캐삭하지 마세요. 야 이거 신등자 다 하고 이미 신수에다 단 것까지 달아놓고 뭐 어느 정도 좀 세팅을 해놨다? 캐삭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본서 패치 한참 남았지? 거기에다가 20일 출첵 보상이 기린이랑 환수야. 아니 배더님은 오히려 상관이 없죠. 만든 지 한참 됐잖아요. 지금 제일 억울한 사람은 신등작만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찡찡거려도 되는 사람은 신등작만 딱 해놓은 사람. 신수도 안 만들었어. 그냥 이제 신수 만들라고 신등작 100 했어.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 그냥 계정에. 신수라도 이 신수당 거 단 거라도 있으면 몰라. 그 시작도 안 한 분들은 일단 1계정에 상체키 만들어 놓으세요. 왜냐면은 지금 보니까 상체키 만드는 정도 난이도가 훨씬 지금이 훨씬 나아. 그 전투캐만 따라가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와 와리가리 쳐야 돼. 좀 많이 불편합니다. 보상은 좋은데요. 그 이 동선이 거지 같아요. 지금 2시간도 안 걸려요. 제가 해봤는데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 반 맨땅에서.